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여러분,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입니다. 지금은요, 10시 21분입니다. 근데 지금 먹방을 한 이유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첫 끼입니다.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, 네, 그냥 모자만 뒤집어 썼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엇을 먹어볼까요? 일단 땡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그럼 두 개 다 먹으면 되지. 면을 안 먹고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야겠어. 근데 면도 먹고 싶은데 면은 살찌니까 쌀국수를 먹읍시다. 아, 이거 하나 주세요. 오늘은 어성초를 먹어볼까요? 이게 살 빠지는 건가? 두 개? 아니요, 하나만 주세요. 아니요, 먹고 갈 거예요. 아, 다 들고 가실 거예요? 네. 들어가죠. 아니요, 괜찮아요. 진짜 많이 늘긴 하니까 어디로 간 거야? 거의 한 달
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카드 정보에 유직 한국자가 그런 거 같잖아. 근데 국민은 막 그렇게 해서 맞아. 집 가서 갈 기운이 없어서 퍼져 있더라고. 오빠가 스포 버스인데 3차까지 맞췄고 아마 주말에 손에 이렇게 얼굴 대고 대호는 옛날에 고등어를 키우셨던 분인데 아 그때 데려가 아 그 그분이 데려가 뭐지? 나 못 키우고 안경이 워낙 좀 그래서 애교 많고 손 많이 쳐가지고 너무 작은 남자 없어지면 어디 같이 먹고 평소에 이렇게 편의점 먹방을 하고 나오면은 배가 엄청 불러요. 진짜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막 주체도 못하고 막 하는데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도시락만 먹고 컵라면 하나만 먹고 도시락을 두 개 먹은 게 흠이지만 양심상 탄산은 안 먹습니다. 네. 쌩얼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안 깎고 와가지고 이 상태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빠이빠이.